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106조 모양을 생각하며 치읓, 키읓, 티읕쓰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차, 식초, 크다, 토끼, 꽃길, 동력, 낱말, 붓다 적어보겠습니다. 공책은 보조선이 있는 공책에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1, 2, 3, 4 번호와 위치를 정하고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기차의 기역은 1번, 3번 가운데 오면 되겠네요. 2번, 4번에 길게 세로액을 긋고 차 1번, 3번 나눠서 적고 세로액을 길게 긋는다. 그 다음 식초의 시옷은 1번에 그 다음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고 기역을 3, 4번에 적는다. 초는 치읓의 각이 벌어진 치읓을 적고 오를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긋는다. 그 다음 크다 키읔 1번 2번 4번에 삐쳐내리고 중심선에 약간 삐쳐 올립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긋고 그다음 따는 1번 3번 4번에 약간 올라가는 따가 되겠습니다. 꼬리 옆에 점을 찍는다. 토끼 티엇은 1번 2번에 나누어서 적고 오를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긋습니다. 그 다음 쌍기역 1번 3번에 나누어서 적고 2번 4번에 똑바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꽃길 기역 1번에 하나 2번에 하나 들어가고 오를 중심선에 길게 긋습니다. 치읓을 3, 4분에 나누어서 적습니다. 꽃길 기역은 1번에 들어가고 받침이 있어서 세로액을 짧게 긋고 3, 4분에 나누어서 간격을 생각하면서 리얼을 적습니다. 꽃길 그 다음 동력 동자는 1번, 2번에 디귿이 들어가고요.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긋습니다. 이응을 3, 4번에 동그랗게. 동력. 미연은 1번, 2번에 들어가게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키역의 중간에 약간 빛이 올립니다. 그 다음, 낱말. 니은 1번, 2번에 빛이 올리는 니은이 되겠습니다. 티엇은 3, 4분에 나누어서 적습니다. 낱말 미음은 1번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고 리얼을 간격에 유의하면서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붓다 비읍은 1번, 2번에 들어가고 중심선에 길게 긋습니다. 티엇을 3, 4분에 나누어서 적고 그 다음에 디귿은 1번, 3번, 4번에 세로액을 길게 긋고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 자, 식초 할때이 세로액을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기역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고요. 크다 할때 비스듬하게 비춰서 내린다. 닷자는 꼬리 옆에 꼭지를 붙이고 토끼 여기 간격이 똑같게 합니다. 쌍기역은 1번, 3번 반반. 그 다음 꽃길 동자에 디귿하고 이응을 이선 사이에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 낱말 이렇게 세로액을 그었을 때 리얼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붓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었을 때 비읍과 티읕이 세로선 사이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1학기 106쪽 모양을 생각하며 치읓, 키읕, 티읕쓰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